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식인 공동체에서 좋은 벗들을 만나 삶의 기회를 배웠다. 그동안 낸 책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책 날개 가득 그동안 쓴 저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열알기 3종 세트, 동의보감 4종 세트, 근대성 3종 세트,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쓴 고미숙 작가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전 연구가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워낙에 저서가 많다 보니까 당연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뜻밖인 책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글쓰기에 대한 책인데요. 지금 고미숙 작가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제가 글쓰기, 그 통쾌함에 대하여입니다. 저도 글쓰기를 뭐 일기도 써보고 이것저것 써봤지만 쓸 때마다 매번 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좀 힘들단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쾌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으면 이제 뭔가를 창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은 곧 창조예요. 창조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 소외와 어떤 예, 무료함, 권태 아니면 삶에 대한 부정적인 사유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적 활동을 능동적으로 그냥 해나가는 게 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삶인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그런 창조 중에 가장 인간적인 창조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글쓰기 하면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근데 사실 또 되게 하고 싶어해요. 맞아요. 피하고 싶으면서도 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면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아마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20권 정도의 책을 썼어요. 생각하면 이제 좀 기적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저자가 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책을 써서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또 제 생활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이제 양생의 기법으로도 이 책을 활용하고 이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책이나 글쓰기가 뭐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끌려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년을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글쓰기 책은 이렇게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 테크닉이라든가 문법 뭐 이제 문장 훈련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데 저는 글쓰기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책을 막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지난 몇십 년의 삶이 이 안에 이제 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저 자신도 굉장히 각별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 읽고 쓴다는 거 그 거룩함과 통쾌함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글쓰기의 통쾌함이에요. 이 책의 전체 그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읽는다가 중요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책을 읽지 않는다, 또 뭐 출판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뭐 전자북이나 뭐 다른 방식의 이제 책 읽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사실. 바빠서 혹은 뭐 너무 피곤해서 못 읽는다 그러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다는 이제 공감대가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은 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학교든 다 학교는 책 읽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태제로
읽으면 써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얼만큼 읽어야 쓰는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럽니다. 아직 좀 더 읽어야 돼요. 아직 뭐 충분하지 않아요.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체 얼만큼을 읽어야 나는 이제 써도 돼 라고 할까요? 그것도 되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50, 60, 70대가 돼도 못 쓸 것 같아요. 왜 아직 부족해? 난 더 읽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 앞뒤를 바꿔서 쓰기 위해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 명제를 바꾸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쓴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때 읽는 것은 읽기의 질과 어떤 밀도를 또 바꿉니다. 내가 쓰는 존재가 됐을 때는 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읽은 다음에 쓰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우면 읽기 싫고 또 내 관심사가 아니면 읽기 싫고 나랑 입장이 다르면 읽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내 마음에 들고 나랑 같은 입장이고 내가 쉬운 것만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독서 영역도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쓰기 위해 읽는다. 이렇게 바꾸면 나는 뭔가를 쓴다는 건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개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거, 또 내가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을 읽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다를 먼저 앞에 둬야 그래야 읽기도 달라진다. 이제 요것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단계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읽고 써야 되지? 그리고 읽고 쓴다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 노래나 춤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노력으로 한다. 근데 맞는데 재능을 타고난 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읽고 쓰는 것은 재능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읽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어요. 왜 저도 이렇게 이게 갑자기 신기하게 이게 떠올랐을까? 또 이거를 추론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중년에 30대 후반에 이제 교수를 포기하고 그 이제 그냥 프리랜서로 살아야겠다. 예, 뭐 말이 프리랜서지 사실은 이제 중년 백수인 거죠. 그때 평생 뭐 배운 게 읽고 쓰는 거다.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럼 읽고 쓴다. 이거를 저는 이걸 좋아해 재능 있어를 물어보질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 고민이 없었어요. 읽고 쓴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기획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답이 없죠.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답을 찾은 다음에 활동을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당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데 이 재미난 게 의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읽고 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재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인 공동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랑 같이 읽고 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 다행히 이제 그런 중년 백수 엘리트들이 많아서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읽고 쓰게 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예, 혼자 집에서 이게 읽고 쓴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고독하고 막 실존적인 막 글쓰기 막 독서 철학 막 이런 거 멋있기는 한데 재미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멋진 지식인은 절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재미나게 일상을 꾸려가고 싶다.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제가 수의연구실에서 지금 감의단까지 오게 된 내력이에요.
제가 읽는 고전으로 쭉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제 인생의 길이라는 건 한 3000년쯤 됐어요. 3000년이 동일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지도를 밟아갑니다. 인류 전체의 그 현자들이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소크라테스, 그 동양의 공자, 노자, 부처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현자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지식들로 각 부족별로 전승이 됐었어요. 동양의 대표적인 게 주역 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 보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직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만 직립을 하잖아요. 그럼 직립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때 직립한 다음에 뭘 하냐면 관천문 찰지리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천문을 보고 지리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이라고 해요. 우리가 뭘 잘 관찰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게 저렇게 거룩한 뜻입니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그 징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땅이 변하네. 땅이 어떻게 변하지? 이치를 탐구하면 우리가 쓰는 이 역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자년이 됐다. 이 경자년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천문지리를 관찰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직도 그냥 내일 해가 뜰까? 이렇게 고민해요. 초기 원시인들 그렇게 했거든요. 내일 꼭 해가 뜨게 해달라고 그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사이클도 나오고 이런 절기도 나오고 양력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하늘과 땅을 관찰해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아주 가장 인간적인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같은 걸 보면 말이 말로 계속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경이든 논어든 다 그 이제 스승이 한 말을 제자들이 듣고 누군가에게 또 전승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 이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범위가. 거리와 시대, 시간적으로. 그런데 인간 안에 이런 욕망이 생기죠.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그 다음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 언어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야말로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SNS의 시작이죠. 문자가 탄생하는 순간 천문지리를 관찰한 이 신성한 언어들이 시간 공간을 넘어서 불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몇천 년 전에 그런 인류의 지혜를 그냥 지금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이런 책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고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자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문명권이 다 문자로 됐는가? 문자가 SNS로 문명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문자가 갈 수 있는 영역까지 책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하나의 문명권이고 이거는 정치경제학적 시스템의 공통성도 있지만 그 문명권 안에 사는 사람은 같은 브레인에 같은 지도를 쓰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에 대한 뭐 이런저런 공식적인 규범은 다 그 문자가 전달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글로벌해졌으니까 이 모든 문명권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문자가 이제 언어 다음에 정말 그 전 인류를 이렇게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고귀한 역할을 했다면 이 문자를 또 완전히 대중화할 수 있었던 건 책이 탄생입니다. 종이가 그 발명이 돼야 이게 이제 책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죽간 같은 데 쓰고 뭐 양피지 뭐 이런 그래서 그걸 구할 수조차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저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보편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책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인도의 브라만, 뭐 중국이나 조선도 사대부 이런 특권층에는 책을 만지지조차를 못합니다. 예. 그 나머지는 뭐냐면 책을 읽은 사람이 말해주는 걸 듣고 아 오륜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대부나 귀족은 남성이잖아요. 여성은 책을 못 읽고 문자를 못 썼으니까 남성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분과 성적 차별 이 모든 걸 타파한 건 책이 있어서예요. 책이 없다면 지금 누군가 읽은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문지리를 관찰했던 그 이제 인생의 지도가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 책은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쓴 글 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선물을 받나? 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그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 책을 평소에 읽던 사람은 책을 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심판관들이 신 옆에 있는 심판관들이 아,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줄 것이 없어. 이미 천국의 선물을 받았잖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대학 밖에 인문학 공간이 대폭 늘어나서 도서관도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도 인문학 공간이 옛날엔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을 그런 이제 강연장을 다녀봤는데 계속 듣기만 한다는 거죠. 이제 듣고 이제 읽으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럼 독서 시장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저자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한 10년이 되면 이제 지역사회에도 그 저자들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읽으면 써야 되는데 야 전제가 그냥 읽고 듣고 그냥 이걸로 그냥 인생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본다 이건데 사실 책을 읽으면 저도 똑같은데요. 책을 덮는 순간 90%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삶의 기회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감동받죠. 하고 아 그래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어. 그 강연장을 나오는 순간 바로 원래 살던 삶이 그대로 저를 블랙홀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읽는 자와 쓰는 자가 계급처럼 장벽에 가로막혀 있게 돼요. 읽는 사람은 계속 읽고 듣기만 하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탐구하고 창조하고 이 장벽이 커지면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뭐 그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나 이걸 막 두려워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다시 그냥 대중은 스스로 창조하는 삶을 창조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쓴다는 것에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뭐 저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막 그래서 뭐 바로 그냥 뭐 베스트셀러를 쓰시려고 막 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회
음악, 뭐 재능을 이제 미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이렇게 재능을 필요로 하는 데는 나중에 내가 스타가 될 거야 이게 가능하지만 글을 쓰는 건 보편적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고 쓰는 만큼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생리가 그래요. 절대 성공했다고 나에게 막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질 않아요. 그럼 성공을 못하면 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은 뭘 그렇게 뜨고 말고 할 그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려면 내 뭔가 마음이 막 카오스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딱 기준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제 동양학의 개념으로는 차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차서가 순차,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순서와 공간적 질서를 합친 말이에요. 시공의 기준을 잡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을 계속 다잡고 일상의 패턴을 이렇게 조율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거에 가장 좋은 게 읽고 쓰는 거, 쓰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읽은 걸 서로 주고받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쓴 거를 읽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같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독자, 보이지 않는 독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현장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생각과 말이 결합을 해서 이게 창조가 되려면 손을 써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붓글씨로 쓰든 지금 노트북을 쓰든 모든 건 손으로 해야 돼요. 손이 또 다른 뇌예요. 그래서 이 뇌, 말, 혀, 혀죠, 혀. 네. 혀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러고 손, 손 안에 뇌 신경이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딱 펴야지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예, 네, 정말 신기하게. 그러면 갑자기 손에서 뭐가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듯이 손이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생각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럴 때 우리는 몸이 굉장히 생리적으로 활발하고 명랑하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쾌한 삼중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생명이랑 무엇인가가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은 에로스적 창조의 산물이에요. 누군가가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런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생명력이 또 에로스예요. 우리도 에로스야. 근데 이 에로스가 생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만 낳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뭐 뭔가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에로스거든요. 그래서 그 에로스적인 이 생명력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인간 본성하고 맞는 것, 그것은 사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유.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들이 왜 글쓰기나 아니면 이 지식을 창조하는 데서 소외가 됐냐면 남성이 그걸 독점하기도 했지만 여성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아이 낳는 일이 가임기 때는 거의 대부분 여성의 일이었잖아요. 남성들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사실 뭔가라도 창조해야 되니까 가치를 창조한 거예요. 가치, 삶의 가치. 그렇게 분업이 됐던 것이 이게 남녀 위계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장제나 이제 여성에 대한 억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뭐 낳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낳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적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그래야 이 삶이 소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갖고 있는 이 원초적인 에로스를 어떤 이 언어를 창조하고 글을 창조하고 그래서 세상을 연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써야만 이 시대적인 어떤 소외,
억압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 이분은 이제 그 우리가 조선 시대를 이끈 세종하고 또 하나의 이제 추기 정조인데 정조 대왕이신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또 있겠는가? 왕인데 왕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왕이 되는 게 목표일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일은 읽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자세히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했어요.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운다. 그 다음에 문제를 밝힌다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내가 글을 쓸 수 있어요. 나의 언어가 창조가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 앞에 세 가지 이게 우주 사이에 예, 통쾌한 일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왜 신하들은 안 하느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죠. 그래서 저걸 보면 정조대왕에 대한 존경심과 그 정조시대의 신하들은 참 고달팠겠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예.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느냐? 글쓰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 어려운 걸 왜 막 뭐 농사 짓는 것보다 힘들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자, 뭐 엄청난 이제 기업을 이룬 CEO도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일 처음 해봤다, 막 이런 토로를 하시는데, 근데 잘 쓰고 싶다가 뭐냐면 빨리 잘 쓰고 싶다예요. 그리고 이 잘도 자기를 성찰하고 뭐 세상을 통찰하고 이게 아니고, 남들이 막 잘 썼다고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비결의 첫 번째는 간절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나는 쓰고 싶다. 그래서 내 본성 안에 있는 쓰기의 열망을 끌어내야 돼요. 그거는 타인의 인정이나 어떤 뭐 사회에 나가서 이게 필요하고 하는 그 효용성을 떠나야 돼요. 그 본성을 마주해야 돼요. 아, 원초적으로 인간은 쓰는 존재구나. 언어를 창조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생겨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 너무 막연하지 않나? 막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 아주 길게 양생에서 구도로 나아가는 그런 길까지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언어를 창조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힘든다는 걸 경험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고 싶다가 이렇게 발생해요. 언어를 창조해야 되니까 내가 써봤더니 너무 진부한 거야. 나는 되게 막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막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써놨더니 읽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 너무 재미없어. 충격받죠. 내가 사유를 너무 게으르게 했구나. 생각이라는 걸 별로 안 했구나. 그냥 막 했구나. 그때 자기 사유가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유하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글쓰기를 안 하면 사유의 패턴을 바꿀 계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십니다. 밤새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쓰니까 막 밤늦게 막 그 밤의 정막 속에서 뭔 작업을 할 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책을 이제 쓰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딱 이제 시작을 하면 한 이제 6개월 가는 그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그때는 딱 내가 피곤하다, 저녁 7시, 8시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작업을 멈춰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내가 해서 피로를 감내하면 언어가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그 수도자처럼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소비 안 하려고 굉장히 스스로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공동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힘이 넘칠 때는 쓸데없는 간섭을 해갖고 일을 더 키웁니다. 엄마들도 왜? 잔소리를 안 해도 되는 거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필요한 잔소리만 해요. 그래서 집안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저희 주부들이 이제 글쓰기 공부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자식들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공부하러 안 갈까 봐. 예, 내년에도 꼭 그 1년짜리 등록해서 열심히 해. 가족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힘을 낭비해가지고는 이 언어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생활 다 조절해야죠, 당연히. 그 뭐 술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그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드는 거를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수다 떠는 인간관계, 그거 다 멈춰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다 보니 옛날 친구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쓰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이런 그 간증도 하죠. 딱 두 가지만 글쓰기의 비결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차서를 부여하고 차이를 생성한다. 요거. 이거 외우기도 쉽죠. 차서는 이제 글에 조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두서없이 말을 하면 공감을 해줄 수가 없죠. 재밌는 얘긴데도 앞뒤가 뒤죽박죽이면 어디서 웃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가 신문기사 같은 것도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의 그 흐름에 따라 써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웃고 그걸 즐기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글을 쓴다는 건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지 못하면 평생 뭐 지혜와 유머는 뭐 인연이 없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드시면 되는데, 여기도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연의 리듬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살아요. 20년씩 다닐 수도 있고 25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의보감은 뭐 아예 125세니까 20 요 사이에 중간에 환절기까지 껴서 오행으로 돌아가니까 125세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수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몇 년을 사냐가 아니라 저 리듬을 타면서 사냐. 청년은 청년답게, 장년은 장년답게, 노년은 노년답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그 리듬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리듬이 바로 기승전결이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발단, 전개, 뭐 절정, 대단원 이런 거잖아요, 다. 뭐 아마 시나리오 쓰든 뭘 쓰든 다 이렇습니다. 이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요거를 훈련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이 겨울인가? 내가 그럼 침묵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활짝 펼쳐야 되나? 이걸 탈 수 있죠.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거. 그럴 때 교감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피부보다 깊다 이 말은 니체가 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또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게 자기가 컨트롤한 채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사유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사유와 계속 접속을 해야 내 안에 언어들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을 잘 때, 꿈꿀 때 막 이상한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계속 청정하고 맑게 하려면 그런 사유를 계속 융합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이 이성적인 어떤 사유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를 밖으로 표현해내면 아 너무 새롭고 재미있는 언어네, 이럴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 나의 그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언어를 창조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로 뭐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문장은 이 천지만물이 얼마나 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있는가에 대한 글인데, 18세기 조선의 가장 특별한 저자였던 이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성보다 더 여성적 글쓰기를 했어요. 이런 분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불행하게도 아직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아, 이분의 그 글은 도대체 언제 이 세상에 퍼질까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개성이 넘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문장의 특성에 걸맞는 목소리로 낭송을 해야 더 감동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읽는 것보다 강다솜 아나운서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짓는 자가 어찌 감히 짓겠는가? 그것을 짓도록 만드는 자가 짓는 자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천지 만물이다.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의 본성이 있고 천지 만물의 형상이 있고 천지 만물의 색이 있고 천지 만물의 소리가 있다. 자세히 들어보면 현악은 현악이고 관악은 관악이다. 저마다의 색이 각자의 고유한 색이요 저마다의 음이 각자의 고유한 음이다. 시를 짓는 것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논하건대 만물은 만 가지 물건이라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으니 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서로 같은 하늘은 없고 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은 없다. 천만 사람에게는 천만 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고 300일에는 또한 300가지의 다른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낭송 2옥 33면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진짜 지금 당장 뭐라도 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함께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해요. 글쓰기 초보인데 알려주실 수 있는 꿀팁이나 비법 같은 건 없을까요? 어느 정도가 초보인 거야? 완전 생초보예요. 아, 그럴 때는 그 이제 시합 문장? 이제 종자 문자라고도 하는데 책을 하나 선택해서 읽어요. 네. 왜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조리가 잡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냥 쓴다 그러면 정말 의식의 흐름의 기법처럼 막 써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문제 의식과 관계된 어떤 책을 읽고 그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장 하나든 뭐 한 단락이든 그거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쓱 들어왔지? 그러면 요걸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한 뭐 한 단락? 그러니까 A4 반장 정도. 원래 글쓰기 이제 그 훈련할 때 처음에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 페이지, 그 분량 안에서 순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의 개성 있는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쓰기 시작은 했는데, 어쩐지 남에게는 못 보여줄 것 같고 또 아무리 써도 완성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일수록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왜냐면 자기가 보고 있으면 그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안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을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가까운 내가 믿을 만한 누구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들려줘서 이제 읽어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읽어줘도 돼요. 이렇게 읽어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재밌어 라고 하면 근데 뭔가 조금 어디가 이상해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자와의 대화죠.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읽어주고 이 피드백 받는 순간에 그 새로운 문장이 떠올라요.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밟아가는 거고 완성시키려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아예 처음부터요. 가장 좋은 글쓰기 비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뭐 통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 배울 때도 그냥 이 학기를 무사히 버티는 거. 여기 이제 너는 글쓰기를 그만해 라는 말만 안 들을 수준까지밖에는 못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되는 분 있잖아요. 막 오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책으로 내면 되겠네 막 네네.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저는 요 턱걸이를 하면서 갔는데 10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분들은 재능이 넘치니까 욕심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완성도에 대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글을 못 쓰는 부작용도 생겼어요. 저는 턱걸이만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앞에 있는 경쟁자를 다 물리쳤죠. 없더라고요. 저만 글 쓰고 글 써서 이제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전법입니다. 그러네요. 절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뿌듯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잖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읽어줬잖아. 이게 굉장한 자산입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볼까 합니다. 강연을 들어보니까 글 쓰는 게 이제 수행의 한 방법 같은데 반대로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지. 글을 쓰지 않고 못 사는 건 아니죠. 살기는 사는데.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제 되짚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처럼 이제 읽고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고 또 석사 박사 학위를 그 연마한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읽고 쓰고 그걸로 이제 밥벌이도 하고 이제 사람도 만나고 이 세상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직업을 많이 가진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 직업에 대한 다 소외와 허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제 삶이.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죽을 때까지 이거 왜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 이로운데 누구한테도 권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노동이?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은 친지들에게 절대 권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권해요? 네. 다 MC가 돼? 네, 나 같은 아나운서가 돼? 이렇게 못하지 않나요? 네. 네. 보통 다 하지 말라고 권유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업하는 분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정치하는 분들은 더 하겠죠. 자식한테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나 다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이런 인류가 스승으로 삼는 모든 분은 결국 읽고 쓰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류의 현자라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교황이든 저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든 달라이라마든 또 그 누굽니까? 크리스나무르티 같은 또는 간디 같은 그분들이 한 일상은 다 읽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감히 거룩하다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외가 없구나. 경쟁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에.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로 내가 환원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예요. 좋은 삶.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이롭고 이번 생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은 일. 불멸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거를 좀 깨달았다고 할까?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생명의 이 창조적 에너지를 충분히 써야 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미션이에요. 그런 일로 남을 피곤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일, 이 일은 읽고 쓰는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꼭 읽고 써야겠다라는 너무 그렇게 결심하지 결심을 마시고 결심을 하겠다. 아, 이거를 꼭 지켜야 될 텐데. 아, 근데 이 아나운서분들은 참 좋은 게 말이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순환이 잘 돼요. 양생에는 참 좋아요. 이 직업 자체는. 목소리가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그 가늠하는 또 잣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는 건 정말 좋은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가 뭐 욕하고 남 헐뜯는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남에게 친절하거나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면 또 소외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는 지금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계속 남에게 그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글쓰기 하기 아주 좋은 직업이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좀 써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뭘 읽고 또 뭘 쓰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책을 내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원리 읽고 쓴다는 것에 통쾌함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 노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읽을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 바다 같은 거예요. 네, 이걸 다 읽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어떤 이 여유, 자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작업 중인 거는 이제 서유기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던 이 고전 안에서 이제 주역과 불경의 그 막 상생상극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좀 보통 사람들이 재미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리라이팅을 하려고 이제 설정을 딱 해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주역 불경의 세계가 거의 하늘과 땅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먼저 지금 헤엄을 쳐야 되나 뭐부터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일단 순서 잡느라고 곧 그 순서가 잡히면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선생님께서는 그 순서 잡는데 좀 피곤하실 테지만 저희는 또 그 책이 나오면 정말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잘 차서와 차이를 이렇게 생성시켜서 책이 되면 아주 쉽고 재미난 이제 동양 고전의 어떤 텍스트 하나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서유기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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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향수 중에 가장 향기롭다고 꼽히는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장미를 따게 되는데요. 춥고 어두운 그 시간의 장미가 가장 향기롭기 때문이랍니다. 글쓰기란 그런 게 아닐까요? 바로 그 장미처럼 진한 내면의 향기를 응축시켜서 딱 한 방울의 향수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당장 일기장부터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는 더 진한 향기를 머금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